자, 이 조각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볼까? 뭐 같아 지우는? 몰라. 여기 보면은 이 조각상 설명을 보면은 아미터 티즈 케너스 아미티즈라는 사람이 한 제목이 정원놀이라는 책 뭐냐 조각이네요. 정원놀이. 정원놀이. 작가가 올림픽공원을 하나의 정원으로 여기며 만든 작품이다. 공원의 햇빛과 작품이 한껏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벽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단순한 사각의 틀 안에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새 인물의 수직적인 구성과 팔다리의 동작이 전체적으로 리듬감과 통일감이 이루고 있다. 그러네. 공원에서 한 마리 더 놀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모르겠지. 한 사람은 이쪽으로 뛰어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뛰어가려고. 한 사람은 여기 숨어서 이제 찾으러 가는 건가? 아무튼, 요런 작품이래. 정원 놀이. 유리가 깨져 있어? 그러네. 그러게, 여기 낚싯대 같은 게 있고. 낚싯바늘. 그치, 낚싯바늘 있지. 이게 낚싯대나 봐. 낚싯대 수도 있고. 이게 그러네. 낚싯대고. 그다음에 연어가 여기 지나가. 그러네. 낚싯대 연어 머리 머리에 꽂혔어. 그래서 낚싯대를 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적혀 놓은 거 한번 읽어줄게. 자, 제목은 트로피라는 작품이네. 트로피? 트로피는 그 상징하는 상? 그렇지. 한번 읽어봐 줄게. 자, 물고기 깨진 포도주 잔, 교수대, 삼각대를 이용하여 동일한 사물이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유럽에서 물고기는 생명과 음식을, 쏟아지는 포도주는 뭐냐? 피와 종말을 상징한다. 교수대, 거기에 매달려 놓은 죽은 물고기와 깨진 포도주 잔, 이 모두는 이제 모든 축하의 의식이 끝났음을 알려준다. 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어려운 작품이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물고기 트로피에 뭐냐? 포도주잔이 깨져 있잖아. 축제가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너지머지하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음식도 다 이제 떨어지고 쏟아져 있고. 이게 유리잔도 깨질 수 있고. 이게 끝이라는 의미야, 끝. 그리고 이 사다리 같은 거 있지, 지우야. 이 사다리가 교수대라고 옛날에 사형수들 이렇게 처형할 때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인 것 같아. 거기에 물고기가 매달려 있는 거야. 대신. 근데 이 물고기가 이 낚싯대 있지. 응. 낚싯대, 물고기도 잡혀서 낚싯대 오늘 잡혀 있는 거잖아. 응, 죽어. 그치, 죽는 거야. 그거를 대신해서 달아놓은 거네. 그게 모든 게 이 포도주도 끝났고, 물고기도 이제 올라와서 이제 끝났다. 그거를 의미하는 작품이래요. 나중에 와서 좀 더 커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엄청난 조각상이 있어. 저쪽에 사마귀 같은 조각상이 있는데? 사마귀? 우리 한번 가볼까? 야, 뭐야, 저 사마귀 같은 조각상이 우리 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마귀일까? 사마귀는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리는 사람 다리야. 아빠 다리 밖에 없네.
그래? 야, 얼굴은 사막인데. 사마귀가 두 마리야. 애기 사마귀랑. 어. 탈이 없어? 신발도 신고 있고. 어디 한번 읽어보자. 얘 이름은? 아야쿠초를 그래, 아야쿠초를 봄이야. 파비안 산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네. 노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삶을 영위하는 신비한 상상의 나라 남미를 나타낸다. 형성의 전체적인 윤곽과 각 볼륨의 구성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이 생동적인 삶의 감각을 보여준다. 그러게. 어떻게 징그러워? 팔이 없어서 징그러워? 팔 없는 사람들은 팔 없어서? 그래도 다리로 잘 살겠지. 다리로 그러면 먹을 걸 먹어? 어떻게? 모르겠어. 이런 조각상도 이렇게 있네. 사막인 줄 알았지. 알았어. 그러니까 저 막대기 하나가 그냥 작품이라고. 야, 모르겠다. 우리는 이거는 일반인이잖아. 근데 저거는 뭐 예술 작품 하는 뭐 작가들이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상상한 걸 이제 표현한 거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 야, 근데 이 작품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아빠도 자화상 넓은 잔디 단순한 이 금속 막대는 그동안 올림픽에 이루어졌던 세계 각국의 운동선수들과 예술가들의 만남을 기념한 여기에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모든 올림픽과 참가자들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전혀 이해 안 가지, 지우야. 아니, 그냥 총건만 막대기만 뽑아놓은 건데. 진짜 만지지 마. 뭐라도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아, 뭔가. 아무튼 작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니. 이상한데. 이해해줘야지, 뭐. 그러니까, 아빠도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아는,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하자. 무죄다. 이건 무죄라는 작품이네. 산업사회 이전 수력기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작품이다. 이 기구는 동양에서 탄생하여 유럽에 거쳐 중남미에 도입되었는데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금광채굴기에 사용되었다. 수력기구의 재료를 나무에서 선화 알루미늄으로 바꾸었을 뿐 원래 기구의 크기와 비율에 따라 제작되었다. 저만큼 컸다? 저만큼 컸대. 저만큼 큰 걸로 뭐 불, 금광이나 그런 게 채굴할 때 돌리면서 썼다는 것 같아, 지금. 그냥 자동차 바퀴는 아니래. 예술의 세계는 아빠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귀여워. 아빠! 어? 저게 그냥 작품이래. 그래? 응. 이게 뭐야, 또? 부서진 거 아니고? 어디 읽어보자. 상승 25. 산업용 금속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강인한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둘의 관계와 대비를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우주와 인간의 추억과 시간과 공간이 만날 수 있는 장치의 장소가 된다. 가까이 가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 모이는 장소래. 아빠, 여기 중간에 모이는 거 아니야? 그러게, 중간에 딱 모여서 어떻게 되는 시간의 공간에 그런. 이거 타임머신 아니야? 그러니까, 타임머신에서 띠용 하고 나타나는 그런 문 그런 건가? 그런가 봐, 여기
이해할 수 있어. 얘는 이해할 수 있어. 얘는 타임머신. 타임머신이네. 블록이란 게 타임머신. 그건 뭐야? 이거는 건널목 건너기라는 작품이네. 그러면 저도 건너도 된다는데. 관람자가 작품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작품이야. 들어갈 수 있대. 추기경의 십자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작품에서는 관람자가 십자형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십자가의 의미에 참여할 수 있다. 내부의 빨간색은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고 외부의 검정색은 죽음과 슬픔을 상징한다. 아빠 고통이 뭐야? 아픈 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햇빛과 그림자의 효과는 작품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한번 들어가 보자. 하여간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대. 뭘? 검은색과 빨간색, 삶과 죽음의 대비 뭐 이런 거를 표현했다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십자가에 서 있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쪽 세계가 나오고 저쪽 방향에 가면은 저쪽 세계가 나오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 싸가. 짠. 봐봐. 진짜 어떤 방향 갈지 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지.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지 않을까? 그치. 어디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갔다가. 야, 이 작품은 아빠는 조금 이해가 간다.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십자가. 지호도 선택 잘해? 가자! 게임을. 1만 성공한. 아, 알았어. 그럼 아빠가 이제 밖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지우가 눈을 감고? 알았어. 자, 5초 해, 5초. 시작. 1, 3, 4, 5. 간다. 이야, 어떻게 맞췄어, 지우? 와, 다시 한번 해봐. 야, 신기한데? 어? 이 게임, 자, 5초 세봐. 아, 잘 맞추네, 이 게임. 아빠가 해. 아빠가? 알았어. 자,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다. 어, 없다. 어디 있냐? 어디로 갔냐? 아, 뭐야, 여기서. 아이고, 찾을 수가 없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없다. 아, 여기 있었다! 아이고, 잘 숨네. 여기 또 똑같은 사람이 있고. 여기 똑같은 사람이 있고. 아니, 여기 똑같은 사람이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혼돈에 빠지고 있어. 이건 어떤 세계야? 똑같은 사람이 똑같다. 너는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우와,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군, 이놈. 이 정체물을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아하하하. 여기 동굴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군. 아직 안 끝났어? 여기 입구가 막혀있어요. 입구가 막혀있어요?
저기도. 알았어. 야, 또 그거 해야 돼. 마트에 있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저기.